지피 뒤기면 백전백승이다. 혹은 지피 뒤기면 백전무패다. 막 권력분도 더 늘어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지피 뒤기면 백전백승이다. 또는 지피 뒤기면 백전무패라는 거에 깊은 의미를 알고 있고, 또 과연 나는 지피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노력함과 동시에 얼마나 지피를 알고 있으며, 얼마나 시야가 넓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 많은 나라와 자연을 알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삶을 살때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모르고 덤벙대고, 내가 일을 모르고 덤벙대고, 내가 상대를 모르고 교만 부리고, 아지울 부리다가 실패하는 거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 나를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일반성이 있으며, 얼마나 보편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느냐. 인류 역사상 상대방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첩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정보원을 보내고, 간첩을 보내고, 쇠사슬을 보내고, 내가 보낸과 동시에 상대방도 또 나를 알기 위해서 정보원을 서로 보내고, 그런데도 왜 실패했겠습니까? 왜 영원히 성공한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역사상 수많은 강대국이 일어섰다 사라졌습니다. 동양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도 또는 동남아시아에도 유럽에도 아메리카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섰다가 사라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 내가 알고 있다는 상대방들에 대한 안다는 게 얼마나 보편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며, 얼마나 일관성이 있으며, 영속성이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다 들리는 소리도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걸 그냥 소음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 공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삼인행이 필요하사가 아니라 세상 만물이, 세상 만 사람들이 교훈이 될수 있고 교훈을 줄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지피지기면 백전무패라. 내가 얼마나 나를 알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세상을 알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감히 그런 이야기 할수 없을 겁니다. 손자병법을 쓴그 유명하다는 손자도, 지 인생도 활에 꼽히지 못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다, 나폴레옹이다, 한니발이다. 그 세상에 멸멸했던 그 영웅들도 끝이 어떻습니까?
그냥 스스로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지금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무패라. 우선에 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구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 힘을 동교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느냐. 역량을 키웠었느냐. 나는 지피, 지기 두 개를 동시에 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좀 알아라. 그래서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현황, 나를 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그림돌,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입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가 내 삶에 어떤 그림돌이 되고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부족함으로 해서 내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풍성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귀하게 받아온 이 인연으로 사는 이 세상 원도 한도 없이 마음껏 뜻을 펼치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